아침에 풍경은 깨끗하고 좋네요. 아침에 차라리. 일단 오늘은 카본 마켓으로 좀 가보려고요. 일단, 마젤란 크로스 지나가지고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. 여기가 필리핀 거리 풍경이에요. 아침 풍경. 지금 7시 반 그 정도 되었어. 오빠 먹었어? 하이. 초파시는 분들은 여기 성당에 무슨 기도하는 데 쓰는 초를 파는 거예요. 아침에 일찍 나와 계시네요, 근데 다들. 다 부지런하시네. 우와. 아니, 아침에 성당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? 지금 시간이 7시 50분인데. 이렇게 사람이 많아. 와, 그래도 이 근처에서 이 성당 앞에가 가장 번화한 것 같아요. 쇼킹, 저기가 졸리비보다 장사가 더 잘 됐더라고. 하이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우와, 아침에 내린 사람아. 와, 나 하나 찍을 것 같아. 아유, 그늘지네. 조명이 안 나오는데. 잠깐만, 저로 지나가야 되는데. 와, 이 정원도 멋있네. 스페인 사람들이 초창기 때 여기 정복했을 때 지은 거라던데. 아, 저기 교황 사진도 있네. 옛날에 그때 만든 거다. 미구야. 와, 지도가 있다. 필리핀. 지도가 다 있네요. 미구야, 로페즈.
여기가 마젤란 십자가인데. 아침에 보니까 나무들이 다 예쁘네. 저 성당 뒷문으로 나오면 바로 마젤란 십자가예요. 그리고 카보마켓이 저쪽인가? 카보마켓으로 이제 카보마켓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거 어저께 슈퍼에서 산 비스켓인데, 수구브 오텝이라는 비스켓인데, 생각보다 먹을만 하네요. 제가 해외 다니면서 먹어보면, 사실 대부분 나라에서 파는 것들이 한국 과자보다 더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는 마젤란 십자가 앞에 있는 광장인데, 공원인데 바로 경찰서도 있고, 또 아침이라서 그런지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고, 저기 뭐 성당에 미사 보러 가는 분들도 계시고, 열대지방 사람들이 되게 게으르다고 이렇게 많이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, 여기 지금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부지런해서 놀랐어요. 아침에 다들 다 열심히 뭐 청소도 하시고. 그리고 여기 공원이 분위기가, 경찰서도 그렇고 여기 건물 분위기가 호주의 케언즈라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근처에 있는 유명한 마을인데, 그 케언즈 느낌이 많이 나네. 저쪽에 맥도날드도 보이고, 냄새도 나무들이, 호주에 있는 나무들이랑 좀 비슷해서 그런지 케언즈 같은 냄새가 나네요. 여기 새들도 제비도 많이 살아있고, 자연보호는 그럭저럭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단지 길거리에 비산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, 비산먼지를 없애는 차량을 좀 몇 대 좀 돌리면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. 이 성당 이름이 성페드로 성당이 아니라 산토니냐 성당입니다. 이제 정정할게요. 산페드로는 요새, 그 저 앞쪽에 있는 요새 이름이 산페드로입니다. 여기는 산토니냐 성당. 지금 이제 카보마켓에 가서 망고가 싸다고, 과일이 좀 싸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. 와, 저기 보면 위층에 사람 집이 하나 있는데. 여기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아, 진짜 여기는. 빈부격차가 많이 심하네. 이것도 무슨 식당 같이 분위기가 나네요. 뭔지 모르겠네요. 와, 다 왔어요. 여기가 산페드로 요새입니다. 여기 요새 보이죠? 이것도 스페인 정복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, 우와, 그래도 디테일이 있네. 아, 어저께 저까지 갔었는데, 크리스마스 트리까지. 이게 바로 앞이었는데 못 봤네, 어두워가지고.
와, 멋지네. 들어가는 길이 없네. 포르트 산 페드로, 산 페드로 항우. 고양이 한 마리 있네, 양이. 고양이 한 마리 있네, 고양이 한 마리. 양이 뭐 해? 어, 양이 깨끗하고 예쁘다, 양이가, 이래. 양이야, 뭐 해? 관심이 없는데. 들어가는 거 맞냐? 문이 안 열려있지. 와, 여기 야자 나무에 야자가, 어, 옥수수 잘 익었는데. 저렇게 노랗게 됐을 때 먹으면 진짜 달달하고 맛있거든요. 일단 외부에서라도 산페드로 요새를 조금 보고 좀 쉬었다가 숙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뭐 좀 사가지고. 산 페드로 요새 외부는 이렇습니다. 와, 여기는 벤치가, 아, 그나마 좀 있네. 여기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저쪽에 세븐일레븐도 있어가지고 좀 쉬다가 세븐일레븐에서 뭐 좀 사면 될 것 같아요. 저쪽에 레스트룸이 있어서 가보려고 했더니 개들이 막 너무 짖어서 개가 한 10마리 가까이 있는데 뭐 자기들 건가 모르겠네, 개. 참. 그래서 일단 근데 멀리서 봐도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 생각해보니까 일요일이라 가지고 지금 거의 뭐 대부분 다 문 닫았고, 또 생각해보니까 시장에 과일이 비쌌던 이유가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오늘 보니까 장사를 거의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아요. 아, 아까 저기 경찰 한 명이 저한테 오늘 뭐 홀리데이, 그러니까 성 무슨 홀리데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오늘 여기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서 쉬는 날 같아요, 아마. 전체적으로도 보니까 좀 조용하고 사람도 많이 안 보이네요. 쓰레기는 이렇게 묻고 꼭 휴지통에 버려주셔야 돼요. 여기 그래도 뭐 휴지통이 많아서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피에로왕인데, 한국 첫 번째 항구. 외국인을 좀 보면. 티켓을 사야, 밖에서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러네.
거기에서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네. 회사도 많고 티켓 시간표가 크게 안 붙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티켓을 사서 저 안에서 타는 건가 봐요. 시간은 미리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고 회사랑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. 지금 편의점에 왔는데 가격이 그냥 스포보다 좀 비싸게 비싸네. 비용은 얼마지? 38. 아, 편의점 가격이 조금 스토보다 좀 비싸서 물이 500ml짜리가 18페소니까 스토보다 좀 비싸네. 일단 슈퍼에 가가지고 물 하고 사야 될 것 같아요. 숙소에 들어가서 잠깐 쉬든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 오늘 쉬는 날인지 모르고 온 관광객들이 외국인들하고 많이 보이네요. 이 나무가 엄청 크고 멋있어요. 지금 이 나무 저쪽에도 엄청 큰 나무입니다. 제가 나무 큰 거를 좋아해 가지고. 공원에 보면 사람들이 아까 오전보다는 꽤 많이 나와있네. 이 춤 연습하는 애들도 있고. 새가 엄청 시끄럽게 울었었네. 무슨 새인지 몰라도. 여기 나무 밑에 사람들 되게 많네요. 와, 나무 이거는 진짜 엄청 크네. 여기 있는 나무 중에 제일 큰 나무 같아요. 저 이상한 코로피리 분 아니시고 계신데. 와, 비가 오네.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고 나왔더니 비가 와요. 빨리 비를 피하러 도망가야 되겠어. 와, 씨, 됐는데. 거기 뭐야. 개가, 공중에 개가 떠 있어. 갑자기 또 소나기가. 소나기가 엄청 오는데 저기 정자같이 생긴데
아까는 비가 안 올 때는 못 들어가게 하더니 비가 오니까 또 들어가게 해주네요. 사람들이,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, 산페드로 요새 앞에 있는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기 다 모였어요. 우와,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많이 오네. 저는 지금 나무 밑에 이 공원에서 제일 큰 나무 밑에 숨어 있어요. 우와, 장난 아닌데? 여기 일대지방이라서 보통 스콜성이기 때문에 잠깐 한 10분가량 내리고 그칠 거예요, 아마. 기다리면. 계속 오지는 않을 거예요. 이제 비가 좀 서서히 그치기 시작하네요. 아, 근데 여기 나무 보니까 나무 색깔로 생긴, 희한하게 생긴 거미가 있네. 이렇게 생긴 거미는 또 처음 보네. 보여요? 거미?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, 여기 호주에 갔을 때 제일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, 초록, 개미가 초록색이 있더라고요. 좀, 그 나라마다 좀 특색 있는 개미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특색에 맞게 그런 개미가 살더라고요, 희한하게. 여기도 아까 제가 운동하면서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좀 작잖아요. 좀 키도 작고 몸집도 왜소한데, 개미가 엄청 작은,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조그만 개미들이 있더라고요, 희한하게. 하여튼 좀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. 동네마다 개미도 다, 나라마다 개미도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. 아, 소나기가 생각보다 많이 오래 와가지고 한 20분 간 것 같아요. 아, 제 아니 사람들 안 하고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 아직도 있네요. 이쪽에 하고. 일단 지금